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우스분 가복입니다. 자, 3.19 PTU 테스트 서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 3.19 버전부터는요, 신규 플레이어 유저분들을 위한 새로운 컨텐츠들이 추가되는데, 그 이름하여 New Player Experience, 그러니까 뭐 튜토리얼이에요. 여기 그 튜토리얼을 약 30분 동안 진행하는 튜토리얼인데요, 한번 지금 진행하는 그 영상을 풀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Let's go. 자, 3.19 메인 화면이고요. 자, 보시면요, 새로운 버튼이 추가된 게 보실 수 있어요. 파인더 가이드. 이건 뭐냐면요, 누르시면 뭐 스타 시즌 내 네이버 지식인처럼 뭐 서로 묻고 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다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이건 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쓸 일이 없어요. 자, 요런 게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게임 똑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펄시스턴스 유니버스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캐릭터부터 만드시고, 이제 랜덤으로 하나 만들게요. 대충 뭐 멋있네. 오케이 오케이. Accept, Save 하고 들어가시면 첫 화면 이렇게 뜹니다. 플레이 더 튜토리얼. 튜토리얼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에어 중요한 포인트. 튜토리얼 플레이 하시면요, 에어리어 18이라는 도시로 기본 도시가 세팅이 돼요. 여러분이 다른 도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튜토리얼 플레이하면 무조건 에어리어 18로 돼요. 그리고 자, 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리고 튜토리얼 기간 동안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구매한 함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튜토리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저는 한번 이 튜토리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더 튜토리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에어 18 적혀있고 뭐 서버 적혀있는데, 일단은 PTU 서버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과연 튜토리얼은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너무 궁금하네요. 이제 로딩 창은 뭐 똑같군요. 뭐 다를 거 없어요. 자, 로딩이 끝났습니다. 자, 위에 글귀가 뜨는 게 보이시죠? 자, 처음 들어와서 화면에 여기 아무것도 몰라요. 위에 딱 글자가 떠 있습니다. 튜토리얼, your first step. 튜토리얼, 요거, 당시에 첫 번째 해야 될 거. EXIT pad. 배드를 나와라. 그니까, 침대를 일어나라. 근데 침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근데, 새로, 이제 3.19부터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저 오른쪽 아래, 제 머리 위에 저 보이세요? 네, 단축 키에 대한 설명 UI가 생겼습니다. F 인터랙트. F 누르고 X, 마우스 흔들면 인터랙트 룩을 할 수 있고, EXIT Y 버튼을 누르라 적혀 있죠. Y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브제 컴플리트, EXIT 패드 이제 됐다고 하면서 이제 미션이 하나 클리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가 봐요. 이제 튜토리얼 first step. 자, 그 다음 튜토리얼 Welcome to Earth. 우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Check your journal. 저널을 환영하세요. 저널을 확인하랍니다. 네, 저널이 뭘까요? 저널에 대한 키를 알려주나? 한번 볼까? 저널을 어떻게 알아? 저널을 어떻게 알려? 저널을 어떻게 해? 저널을 어떻게 키는데?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밑에 F, 핏 메뉴밖에 안 나와 있는데? F 클릭? 핏 메뉴. Fan Navigation, Back EXT, Contact 메뉴. Contact 메뉴. 어허. 저는 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키를 뭘 눌러야 될지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F1을 눌러보겠습니다. 저널은 저널 탭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인가? 이건가? 아, 여기 저널 탭 여기 있습니다. 튜토리얼 웰컴 투 벌스. 자, 체크 유어 저널. 여기 밑에 있는 편지함 같이 생긴 거, 이게 저널 탭이에요. 웰컴 투 스타 시티즌. 뭐 you have just stepped. 영어 잘하시는 분도 잘 읽어보세요. 자, 당신은 에어리어 18 아크콥에 있고요. 자, 스탠턴 시프트 태양계에 있는 아크콥이라는 행성이 있다고 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아크콥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줬고, 자, 그 다음 미션이 뭐라 뜨는지 보십시다. 자, 튜토리얼 your first step, eat food, drink water. 아, 간단해요. 먹고 마셔라. 그리고 먹는 게, 아, 짜잔, 여기 주어졌습니다. 아, 워터랑 브리또가 있네요. 네, 확인할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얼굴 기분 좀 벗고 있네. 오케이. 여러분들, 뉴비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뭐, 헬멧 같은 거 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터를 드링크 눌러가지고, 바우스워터를 누르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키 설명이 좀 더 자세했으면 좋겠어. 키 설명이 좀 대충이야, 지금. 키 설명이 잘 안 나와. 난 아니까 누르는 건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있죠. 아, 그 다음, eat food. F 누르고, eat food. eat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먹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다음 미션 다 왔습니다. 튜토리얼 your first purchase.
당시 첫 구매를 해라. Leave the hall, have. Have은 여기 거주구역이라는 얘기예요. 나가라. Leave the have에 적혀있죠. 이거는 이제 보면 인터랙트 F 버튼. F를 누르시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내가 튜토리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자, 튜토리얼 you have first purchase. Take the elevator to the ground floor. 엘리베이터 타고 1층으로 내려가라. 갑시다. 쭉 내려갑시다. 참고로 옆에 채팅창이 거슬리시면 F12를 눌러주시면 채팅창 꺼집니다. 참고하세요. 내가 하는 튜토리얼인가? 엘리베이터 컨트롤. 자, 이것도 F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게 F 누르고 클릭하라는 걸 이거 자체를 처음에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안 가르치네. 옆에 여기 튜토리얼 팁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살짝 나는 아니까 키를 막 누르는 거지 여러분들은 약간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튜토리얼이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엘리베이터 안 올까요? 아 맞다. 자 들어왔어. 그라운드 플로어.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적혀있죠. 그라운드 플로어를 눌러주십시다. 그러면 그라운드 플로어 내려갑니다. 쭉. 자, 막 궁금해 하겠지 유비들은. 어 이게 뭐야 하면서. 내 엘베 문이 안 열려. 뭐야. 버튼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버그예요 이거. 자 나가시면 나왔습니다. 그라운드 플로어. 아 미션 클리어 됐군요. 뷰 더 에리아 맵. 지역 지도를 보아라. 아, 저 지역 지도를 보라는 거군요. 가봅시다. NPC 하나 있는데? 유저인가? 어? 꺼졌어! 어? 어? 어이, 어이. 깜짝이야. 보고 있는데? Head to the Kirby Blast. 자, 우리가 여기 있고요. Kirby Blast라는 곳으로 가라. 상점 이름이에요. 보시면 이제 여기, 여기 설명들이 적혀있죠? 쭉 적혀있고, 여기 Kirby Blast라고 있습니다. 웨폰! 무기 상점이에요. 커비 블라스트. 근데 마커도 보여주네요. 저기 커비 블라스트 있다고. 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쭉 가서 짜자자자 가면 여기는 문이 자동으로 열릴 거야. 유즈 더 쇼핑 키오스크. 키오스크를 사용하라. 쇼핑 키오스크는 요런 스크린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커 적혀있죠. 똑같이 F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유즈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럼 다음 목표는 뭘까. 나 뭐 해야 돼? 마음껏 사? 아, 자, 됐습니다. Head to the city flight train terminal. 아, 사진 안 왔는데 자동으로 갱신이 되네요. 아,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보는, 튜토리얼, 이게 뭐야. 이 키오스크를 사용해보는 경험 자체를 한번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미션. Head to city flight train terminal. 그러니까 어디 오면은, 이거는 이제, 드디어 대중교통을 타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마커가 저기 떠있죠? 마커 있는 데로 가시면 돼요. 에리어 18의 마커 같은 경우에는 마커가 중간중간 떠있네. 그 다음 마커 보였는데? 아 저기 117. 저렇게 따라가려고 마커가 중간중간 갱신이 되네요.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살짝 그래도 길을 헷갈리실 것 같아. 내가 생각에. 와 유비분 여러분들 이거 처음 보고 와 이게 뭐야? 하면서 구경하시겠죠? 네, 맞죠. 마커를 타고 도시를 상점을 한번 클릭해보는 정도 수준으로 밖에 안내를 안 해주네요. 뭐 도시를 둘러보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마커 저기 떴죠? 87m 쭉 가셔서 자 참고로 달리는 키는 시프트 누르고 계시면 돼요. 그럼 달립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지하철을 시티 플라이트를 타라. 볼더 시티 플라이트 스테트. 네. 셔틀을 타라 시에 탔습니다. EX 더 셔틀의 라이컬 메모리얼 스페이스포트. 그 다음 미션 이름은 이제 스페이스포트 우주 공항에 내리십시오 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면 타고 가면서 뉴비처럼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해주시면 돼요. 이제 오 뭐야 어디가. 근데 컴퓨터 스펙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엄청 게임이 버벅일 수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버벅이실 거예요. 하지만 괜찮다면 뭐 여러분들 컴퓨터를 찬양하시면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오 뭐야 움직인다. 자, 스타 시티즌은 로딩이 없는 전 맵이 다 실제 게임 내 맵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들어와서 할 건 없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튜토리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 내가 말한 거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히려 더 튜토리얼이 더 도움이 되겠는데 이거? 자, 제 영상 튜토리얼을 체험해보는 컨텐츠 영상이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튜토리얼도 같이 해드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크콥의 구름 생긴 거는 이번 3.19 패티오부터 생긴 겁니다. 3.19 버전부터 생긴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우주공항입니다. 옆에 붙고 있죠?
자, 내려주시면 이제 미션이 갱신되겠죠? 자, locate the fleet manager terminal. 자, 찾아라. fleet manager terminal 찾아라. 이게 뭐냐면, 함선 수환 키오스크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가라. NPC들이 이렇게 벤치 위에 서 있는 건요, 이거 스타시티즌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심 가지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이상한 게 아니고요. 스타시티즌은요, 벤치 위에 절대 앉지 않습니다. 서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뭐랄까, 어? 인빅투스 이벤트 준비하고 있네요. 기본적인 문화여서. 자, 저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빅투스 마커도 생겼네. 자, 여러분, 인빅투스는 이제 뭐냐면요. 이번, 매년, 군사함선 엑스포 전시회랍니다. 이게 인빅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시간은 20일이나 시작하겠네요. 진행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계속 이제 튜토리얼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케이터 플립 매니저. 자, 쭉쭉쭉 가면서 여러분들, 뉴비면 막 구경을 막 하시겠죠? 구경하고, 가면서, 마커 저기 있네, 마커. 마커 쫄로 가. 쭉쭉쭉 가면서, 마커 따라가면. 자, 아크 컵 함선 수화 키오스크 위치가 바뀌었어요. 기존 유저들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기로 바뀌었어요. 자, 짜잔. 그러면 여기서, retrieve the tutorialship. 자, 튜토리얼 함선을, 불러오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까이 가서 F 누르고 이제 똑같이 클릭을 해주시면. Welcome to the ASOP Vehicle Retrieval System. 튜토리얼 함선이 뭘까요? 둘 중 뭐니? 위에 거겠죠? 자, 이거를 deliver 눌러주시면. 자, request delivery 20초 뒤에 온다고 합니다. 20초 눌러주시고, 고백 돌아가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기다립시다. 자, 20초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후환이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네, 리트라이브로 바뀝니다. 리트리브. 자, 자, 요거를 다 눌러주시면. 자, 행거 위치, 행거 3번이야 뜨고. 그리고 이제 미션은 엘리베이터 테이커 엘리베이터 투더 튜토리얼십 행거. 자, 튜토리얼십이 있는 행거로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려주죠. 자, 엘리베이터는 뭐 여기 위치가 적혀 있는데 어떤 엘리베이터 타셔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거나 클릭을 하셔서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행거 3번이었죠. 행거 3번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행거는 아래쪽에 더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볼드 튜토리얼십. 자, 튜토리얼십 함선을 타라 라고 적혀있죠. 볼드 튜토리얼십. 자, 파이시스 탑승 방법은 이제 뭐 제가 리뷰 영상을 찍어놨지만 기본적으로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 램프 액세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고요. 들어가시면서 자, 오른쪽에 문 닫는 버튼도 있어요. 눌러주시면 문이 닫힙니다. 자, prepare for takeoff. 자, 이륙을 준비하십시오. 자, 뭐 딱히 마커라든지 아이템 같은 거는 뭐 키는 안 알려주네요. 조금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요거를 여기에 뭐 여기를 앉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튜토리얼 같은데, 이건 뭐 그냥 다 아는 사람이 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 하면 되게 버벅일 것 같아. 자, 의자에 앉는 거는 F 누르고 엔터 파일럿 쉬프 눌러주시면 다음 같이 앉습니다. 자, 뭐 버튼 알려주지 않고 그러나? 버튼 안 알려주나?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자, 플라이 레디 버튼은 네, 버튼 물리적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플라이 레디 버튼 F 누르고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가 있습니다. R 눌러주시면요, 간단하게 플라이 레디 돼요. 키보드에서 R 눌러주세요. 자, 함선도 켰어. Prepare for takeoff. 준비 다 됐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륙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륙 허가까지 내가 알아서 받으라는 건가, 지금? 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륙 허가 받는 방법은, 뭐 단축키도 있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F1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컴링크 들어가셔가지고, 예, 프렌드 탭에 들어가시면, 자, 여기, 에리얼 18 랜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스피커 버튼 같은 걸 눌러주시면, 예, 이륙 허가를 내줍니다. 자, 그러죠? 자, 그러면 prepare for takeoff 미션 클리어가 됐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자, 문 열리고 있죠? 일단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 미션이 안 뜨는데 일단은 뜨었다. 파일럿 튜토리얼십 아웃 오브 행거. 자, 이 튜토리얼 함선을 이제 이 행거 밖으로 이제 조종해서 나가라.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 상승은요, 스페이스바입니다. 키 같은 걸 알려주면 좋겠는데, 키가 여기 나오긴 해요. 오른쪽 보시면 저 스트레이트 업, 스트레이트 다운, EXIT 시트, 무브,
뭐 레터럴로 무브 이게 다 뜨긴 하죠. 글자 뜨긴 하는데 요거 봐가지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인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스페이스바를 딱 눌러주시면 수직을 이루고 하는데 문제는 수직 이륙한다고 이게 방향성이 좀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리부터 뭐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마 파이시프는 괜찮은 편인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선이 클수록 이게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가는지는 좀 함선만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일단 쭉 스페이스바 눌러서 올라가 주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납고를 벗어났습니다. 행거 벗어났죠. 쭉 날아가면 올라 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미션이 뜰 것 같은데. 자, 구름 있는 아쿠콤 신기합니다. 자, 다음 미션 바뀌었습니다. Follow the checkpoints of Area 18. 자, 저 체크포인트는 에어리아 18 도시의 체크포인트 향해 움직여라. 7km 떨어져 있네요. 자, 앞으로 쭉 가봅시다. 자, 가보면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면서 한번 아쿠콤만 보겠습니다. 자, 이 아쿠콤 에리어 18에 이제 에어리 18번에 이 아쿠콥이라는 행수 자체 구름이 끼는 게 이제 3.19 패치에 나오는 새로운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이 구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구름을 옵션에서 끄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쁘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체크 포인트 생겼네요. 저기 4km 쭉 날면서 한 바퀴 날아보면서 도시를 보라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도시를 투어하기 위한 루트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비행 연습도 약간 시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가운데 저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마우스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라인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Q랑 E를 통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된다. 자, 다음 키는 어딥니까? 다음은 여기. 자, 8km 자, 아쿠콥 구름기 아쿠콥 신비스럽습니다. 옆에 다른 튜토리얼 하고 있는 유저분들도 있나봐요. 하얀색 마크 뜨는 거는 다른 함선 입니다 자, 저쪽에 가시면 자 3km도 가시면 자 2.3 1700 1300 1100 자, 또 체크 다음 체크포인트 나오겠죠. 아, 저쪽이네요. 오른쪽이네요. 14km. 아, 멀지, 많이 가야 되네. 이거 쭉 가서, 가보도록 하는데 자꾸 오른쪽 돌려 그래, 함선이. 가만있지 못하네. 네. 가만있어. 함선 가만있어! 자, 상대방 튜토리얼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튜토리얼 하고 있는 것도 다른 유저랑 같이 하는 것도 신기하네요. 스타시티즌 특징인 건가? 자. 여기까지 이제 체크포인트를 몇 번 비행하시면 드디어 이제 퀀텀 트래블을 타라 바이지니 포인트라는 우주 스테이션을 가라 합니다. 저기 마커를 보시면요 자세히 주민을 해보면 보면 우주 스테이션 보이시죠. 그냥 날아가면 202km를 그냥 날아가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우주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퀀텀 트래블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퀀텀 트래블 키가 이제 B를 눌러주시면 퀀텀 준비를 하시고요 가운데 대시면 쭈루루룩 이제 퍼센테이지가 양쪽 옆으로 칼리브레이션이랑 네, 시스템 온라인 두 개 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어요. 이게 둘 다 100% 찼을 때, 딱 끝났을 때, B를 한 번 더 꾹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퀀텀을 타게 됩니다. B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퀀텀 끝나고, 퀀텀 꺼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저 24km, 저까지 이제 직접 날아가시면 됩니다. 가면서 아쿠콥 한번 볼게요. 구름진 아쿠콥, 이렇습니다.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느낌이. 역시 구름 하나로 게임 뭔가 달라진다니까. 자, 저희가 하는 건 저 우주 스테이션. 자, 속도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속도를 과도하게 내시면 자,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마우스 휠로 속도 최고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마우스 휠이 아닌가? 맞네, 마우스 휠 맞습니다. 조종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랜드 바이지디 포인트라고 미션이 이제 준비가 됐죠. 이제 이 우주 스테이션에 착륙을 하여라라고 뜹니다. 자, 랜딩은 물론 랜딩도 단축키가 있어요. 랜딩 요청 단축키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본적인 FM을 해보면 다시 F1을 눌러셔가지고 이 창을 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책 커뮤니티 링크 들어가셔서 프렌드 바이지니 포인트라는 이 포인트에 스피커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알람창이 뜨면서 뭐라 합니다. 자, 약속된 랜딩 패드에 착륙을 하라. 그럼 위치가 또 뜨죠. 3km 저절로 천천히 비행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랜딩 기어 내리는 방법은 N을 누르시면 랜딩 기어를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중시고 랜딩기어 디플로이가 뜨죠. 수리가 떴습니다. 자, 차분히 여러분들 뉴비니까 차분하게 문 다 열리기 기다렸다. 앞에 장애물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면서 완전 박살이 났네 앞에. 이런 거 부딪히면 끝납니다. 튜토리얼 보고 가서 조용조용 조심조심히. 자, 수직 상승 스페이스바 수직 하강 컨트롤 누르셔가지고 쭉 랜드. 엔딩 컴플릿. 자, 그 다음 모션. 스토어 더 튜토리얼 시의 바이지 포인트. 바이지 포인트 우주 스테이션에 이 함선을 저장시켜놔라. 지금은 착륙한 거에 착륙해놓으면 일정 시간 뒤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화면 스크린을 통해서도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엔진 끄겠습니다. 엔진 끄는 키는 강단에 I 눌러주시면 돼요. I 누르면 엔진 꺼지시고요. Y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자, 하시고. 자, 문을 여는 방법, 여기 똑같이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바이지 포인트, 이제, 함선을 타고 오신 거예요. 문을 닫으셔도 되고 안 닫으셔도 되고 마음대로인데요. 문을 안 닫으면요, 다른 유저가 혹시 악성적 유저가 와가지고 함선 탈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닫는 거 약간 습관화 해주시면 좀 나쁘지 않아요. 자, 하셔서. 자, 내가 처음으로 랜딩한 우주패드 한번 감상해 주시면서 보셨다가 이제 여기 앞에 가시면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죠. 여기 가서 엘리베이터 스크린 눌러주시면요, 콜 엘리베이터 있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로비로 가주시면 됩니다. 로비 눌러주세요. 자, 들어가시면 똑같이 함선 소환 키오스크. 아, 깜짝이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요, 눌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요, 아까 우리가 타고 온 함선 이 파이시스가 스토어란 버튼이 생긴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어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이 돼요. 스토어 눌러주세요. 그럼 행거 4에 있던 함선이 이 우주 스테이션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미션 클리어가 됐죠. X 눌러서 나오시고요. 튜토리얼 컴플릿. 튜토리얼 유어 퍼스트 플라이트. 당신의 처음 비행의 튜토리얼 클리어 되었습니다. 15,000! 돈 보상도 주대요. 15,000 AUC 보상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튜토리얼 미션을 마치셨으면요, 이제 컨트랙 매니저 들어가보면 히스토리에 여러분들이 튜토리얼 미션 진행하는 게 뜹니다. 제가 보시면 밑에 있는 건 제가 취소했던 미션들이고, 자, 기초적으로 튜토리얼 유어 퍼스트 스텝, 아까 우리가 그 숙소에서 침대에서 일어나고 뭐 먹고 나가고 이런 미션, 그리고 처음에 구매 상점가 들리고 뭐 저기 뭐야 대중교통 타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퀀텀 트래블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우주 스테이션까지 와가지고 착륙까지 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 미션 이제 기본적인 게 나오고요. 보상도 보다시피 15,000 AUC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이제 튜토리얼 미션이 생겼다는 사실. 근데 뭐 기본적인 컨트롤 이런 걸 전혀 안 알려줘요. 가령 들어서 헬멧 좀 안 쓰고 왔죠. 헬멧 쓰고 온다든지 뭐 아이템을 다룬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튜토리얼이 그렇게 없는데, 이게 첫 튜토리얼만큼은 아마 더더욱 발전하는 튜토리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의 컨텐츠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에어리어 18로 이제 여러분들의 고향 도시를 설정하실 분들이라면 이제 15,000원도 주니까 튜토리얼 일부러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인물 플레이분들은 에어리어 18에 고향 도시를 쓰기 싫으시면 이제 튜토리얼은 스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3.19에 추가되는 이제 튜토리얼 영상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튜토리얼 전반적인 컨텐츠 자체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기초적이라서 얼마 없는데, 발전해 나가면 또 발전해 나간 대로 또 한번 리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모두 유바! 자, 이거 충성은 제가 단축키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참고로 단축키 없습니다. 자, 커스텀 해서 넣으셔야 돼요.